오늘 영상은 이번 주 대회전 헌볼 연습 영상입니다. 팔꿈치가 90% 완치돼서 시합을 뛸수 있게 됐는데요.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. 백푸시, 라운드 드라이브, 오른쪽 푸시, 연습입니다. 백푸시를 최대한 짧게 해주시고 라운드 드라이브를 빠르게 준비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. 백푸싱 스윙이 크면 라켓을 빨리 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. 스텝의 경우 백푸시 이후에 왼발을 왼쪽으로 열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. 양쪽 원점프 스매싱입니다. 원점프 스매싱의 경우 그냥 라켓을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스매싱이랑 같은 자세를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스텝의 경우 스매시 이후에 중심을 잡으면서 양발을 착지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그 다음 동작을 여유 있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백 드라이브, 사이드 원점프 스매싱입니다. 백 드라이브를 최대한 짧고 강하게 스윙해 주시고 원점프는 빠르게 차고 나가서 최대한 위에서 눌러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오른쪽 드라이브, 왼쪽 원점프 스매시입니다. 포핸드 드라이브의 경우 공이 오는 방향에 라켓을 만들어서 짧고 강하게 스윙해 주시고 왼쪽 원점프의 경우 머리 위에서 스윙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양쪽 드라이브입니다. 드라이브 경우는 날아오는 공에 라켓을 마중 나가듯이 기다려 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. 스윙은 항상 짧고 강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시청자 여러분들도 시합 전에 최소한 이 정도의 헌볼 연습은 하고 나가셔야 성적 내실 수 있습니다. 화이팅!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잼TV 구독하시면 더 많은 민턴 자료가 있습니다. 구독하셔서 질턴하시길 기원합니다. 매주 일요일 9시 라이브 방송하니까 많이 오셔서 상품 받아가시고 배드민턴 강의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